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이 인사를 전할까 고민이 많은 설 연휴 첫날입니다. 이 조부모와 부모, 손주, 이 3대가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설이죠. 이 정부가 모일 수 있다고 정한 제한 기준 4인을 넘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쪼개서 만날까, 시간차로 만날까, 이 주변에 고민들 많으시던데요.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전국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버스를 타고 온 할아버지 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손녀가 안깁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저희가 고향으로 안 내려가고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형제자매들 안 부르고. 모처럼 찾은 고향이지만 코로나 사태 속 찜찜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뵈긴 뵈야죠. 감사하고. 걱정은 되죠. 혹시 하나 우려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명절이니까 집에서만 있는다고 생각하고 보내 내려왔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탓에 가족들이 맘 놓고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큰 누나는 12일 날 방문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작은 누나는 13일 날, 그다음 저는 14일 날 이렇게 부모님 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닐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 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 마련된 임시면회소엔 자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세대 간 반응도 엇갈립니다. 취업이나 이런 결혼에 대한 잔소리가 조금 들지 않을까 싶네요. 뭐 많이 공무이니까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온다고 해서 많이 아쉽죠.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 하필 설 연휴 첫날 하루 확진자가 보름 만에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연휴 때 지방으로 퍼지진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지난해 추석과 비교를 해봐도 상황이 훨씬 좋지가 않습니다. 확진자 수도 몇 배나 많고 없던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겼으니까요. 이 방역당국의 우려를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의 영생교 승리재단입니다. 종교시설 내 합숙소와 신도가 일하는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48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최소 101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천 영생교 신도 139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중 3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이 지역의 지부들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청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4명으로 보름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3차 유행 재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다며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배 많아 감염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금의 감염세에 경각심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수칙을 위반했다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질병청은 오늘 오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등 최종 계획을 수립해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나가보니 국내선 탑승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이 고향이 못 간 시민들이 설 바캉스, 설캉스를 떠나는 건데요. 이럴 거면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저희 여인선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 김포공항. 여기 줄 봐요. 엄청 길어요. 국내선 승강장 전체가 탑승객으로 붐비고 검색대 앞에는 세 겹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렇게 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 예상 못 했는데.
복잡하네요. 이렇게까지 망할 정도. 해저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 해저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 해저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 거리 두기를 해달라는 안내가 무색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희 부산. 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친구 만나고 오려.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어디 가요? 안산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그냥 제주도 가요. 제주도 가요? 제주도에는 어떤 일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볼드 치고 네. 한라산도 가려고요. 이번에는 서울 시내 호텔에 가봤습니다. 입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못 가는 대신 가족끼리 호텔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는 이모 씨. 네, 호텔에서 3박 4일 잡아놓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분들이 총 몇 명이신 거죠? 저 포함해서 5명. 놀 때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모이고 이제 방에 들어갈 때는 이제 2명, 3명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다섯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민등록 등본까지 챙겨왔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 것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검열이잖아요. 이 씨는 가족 모임에 대한 통제가 유독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다섯 명이 뭐 코로나가 더 잘 퍼지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에서는 불특정 다수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타는데 방역당국은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고향에 못 가는 시민들이 풍선 효과처럼 여기저기 몰렸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